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쌀. 오늘은요, 이 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지역에 이천쌀 문화 학교가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이천하면 도자기와 더불어 임금님께 진상해 그 맛을 인정받은 이천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인의 주식인 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이천쌀 문화학교가 이천 농업테마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네, 오늘 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이천쌀 문화학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저희는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 패스트푸드가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런데 이럴 때 저희 쌀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저희 쌀 문화학교가 이렇게 세워졌답니다. 네. 오, 이천쌀 문화학교에서는 그럼 어떠한 체험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계절별로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처럼 요즘 이제 5월경에는 이렇게 모내기 체험을 하고요. 가을에는 벼베기, 직접 벼베기 체험을 하고 그 벼를 벤 거를 가지고 탈고국을 해서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한답니다. 쌀 문화학교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전, 오후로 나뉘어 하루 두 차례 체험이 운영됩니다. 초등학생 친구들이 쌀 문화학교에 체험을 맡는데요. 제일 먼저 모내기 체험에 도전하게 됩니다. 난생 처음 모를 심으며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친구 지금 어떤 체험한 거예요? 저 모내기 하고 있었는데. 모내기요? 네. 오, 해보니까 어때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느낌이,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 무서운데 그래도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오, 이 모내기를 해가지고 이게 쌀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네. 어때요, 그럼? 보람찰 것 같아요. 먹는 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도심에서 자란 아이들이 흙을 밟을 일이 없는데요. 더군다나 맨발로 흙을 밟으며 벼를 심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본 일이겠죠. 이 시간 직접 벼를 심으며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워갑니다. 들리세요? 지금 안쪽에서 웅성웅성 사람들이 뭔가 모여서 만들고 있는데 저도 일단 들어가서 함께 해볼게요. 모내기가 끝나고 난 뒤 이번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열심히 무언가 만들고 있는데요. 쌀가루를 이용한 요리입니다. 이천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쌀! 쌀, 맞아요. 쌀 중에서도 이천 도니울쌀이 제일 맛있어가지고 여기에 쌀을 불려서 방앗간에서 곱게 갈아가지고 지금 반죽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밀가루 먹었을 때보다 훨씬 소화흡수가 잘 된대요. 탈도 덜 나고 그리고 몸에 밀가루보다 훨씬 많이 건강해져요. 또 다른 곳에서는 쌀가루를 이용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만드는데요. 쌀을 이용해 만드는 피자는 어떨지 만드는 내내 궁금해집니다. 짠! 이렇게 우리 친구와 함께 피자를 만들어봤는데요. 이곳에서는 피자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천 쌀가루가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 있겠죠? 친구들이 직접 만든 피자이니까 그 맛은 더욱 맛있겠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가마솥 밥짓기 체험. 벌써부터 가마솥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물을 심고 자라서 쌀이 되고 또 쌀을 이용해 밥을 짓기까지 쌀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 이 가마솥으로 밥 한번 지어보니까 어때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여기 와서 해보니까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가마솥으로 해본 밥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맛이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길게 늘어선 이유가 있는데요. 가마솥으로 지은 밥에 김치를 넣어 비벼 먹는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오늘 이곳에 와서 어땠어요? 모내기 체험을 해서 맛있고 새롭고 재밌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밥은 맛있어요? 네. 우리나라 쌀로 만들어서 더 맛있고 뭔가 더 이렇게 저희가
들어갔다가 나와서 돌솥으로 만드니까 뭔가 신기하고 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었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짠! 이천쌀 문화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마솥으로 지은 밥으로 비빔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마솥밥 얼마나 맛있겠어요. 기대가 되는데요. 가마솥으로 지어서 더욱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농업테마공원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와 이천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쌀 박물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잊혀져가는 전통 농경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와, 이곳에서는요, 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먹거리, 체험거리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봤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밥을 먹기만 했다면 오늘은 정말 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즐겨 먹는 쌀밥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저희들이 더 소중함을 여겨서 더욱더 쌀밥을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입니다. 네. 쌀을 이용한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주식인 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민족의 밥상에서 절대적인 먹거리 쌀에 대한 소비가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